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건 백합과로 여러 해살이 풀이거든요. 이름은 애기나리예요. 이름 이쁘죠? 애기나리.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얘가 지금 송지가루 날려가지고 입에 지금 송진이 묻어있고 좀 그렇습니다. 코티도 묻어있다. 자, 애기나리는 입이 이렇게 출릴 때는 나물로도 먹는답니다. 또 오늘 또 효능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둥글레잎하고 비슷해가지고 둥글레잎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 또 산미나리도 비슷하고 이 비스꾸름하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게 애기나리래. 애기나리고 뿌리는 보주초라고 한대. 보주초. 보주초. 백합과의 열애해살이 풀이고 뿌리 보주초. 이게 애기나리의 뿌리 줄기래. 뿌리하고 줄기는 보주초라고 그런대. 이게 전국에 산 숲속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못 봤는데 씨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지금 자랐나 봐. 지금 여기도 지금 산을 거의 뒤지다시피 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응. 이렇게 잎이 어긋나면서 자라는 게 애기나리. 그리고 밑부분은 둥글고 좁아져서 원줄기에서 달리고. 꽃은 4월에서 5월에 연녹색으로 밑으로 처지면서 핀대. 이거 봐봐, 밑으로 지금 처졌어. 밑으로 쳐졌어, 지금. 응. 두개이 폈어. 애기나리는 과실은 둥근 장과로 감옥색이 열린대. 우리 그 까마중 같이 그런 감옥색 같이 열린가 봐. 아직 우린 열매를 못 봤어. 아니지. 이 찾아보니까 떼죽나무 열매 비슷하게 열리네. 자, 이 애기나리는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한대. 나물로 이용해서 먹고 뿌리하고 줄기는 보주초라 해서 보주초 또는 석중근, 석죽근이라고 해서 장염이나 폐기종, 폐결핵, 소화불량, 사혈, 기관지 천식, 진해, 치질에 사용한대. 얘는 성미는 유하고 평화대. 몸이 허약해서 일어나는 해수나 천식과 가래에서 피가 섞이는 증상에 활용하고 거니나 소화작용이 있어서 음식에 소화가 안 되거나 복부 착만 증상에 사용하고 치료도 하고 대장 출혈에도 지혈 반응을 보인. 이거 사용법은 25g을 물 1리터로 달여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된대. 그이 애기나리의 꽃말은 청순이고 요정들의 소풍이래. 좀 그럴싸하지. 이쁘다. 아니, 생고도 이쁘게 생겼어. 지금 이게 지금 확대해서 그러지. 원래는 조그만해요. 옆에 보세요. 손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늘진 숲속에서 자란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늘진 지금 숲속이야. 이게 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나무 아래 속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답니다. 지금. 이걸 채취하는 시기는 8월에서 9월. 그쯤에 채취를 해야 약성이 좋고. 이 애기나리과 속 식물이 전 세계에서 약 10여 종이 있대. 우리나라에는 4종이 있대. 별로 없구나. 귀한 지금 식물이잖아, 이 이거. 속명이 아백합이라고도 부르고, 백합도 닮았으니까, 이게 보면. 아까도 가르쳐줬지만 내가 보주초라고도 부른대, 이거. 백합과니까. 이거 좀 어렸으면 나물에 먹었으면 맛있겠지만 너무. 더 번식을 시켜야겠어. 그러지, 이제 지금 꽃이 폈으니까, 여기 사료도 좀 많이 나라고, 보기도 좋고, 이쁘잖아. 예뻐. 보면은 지금 이쪽에는 이 산에는 그 맹갑 토봉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넝쿨이 아주 좀 있으면은 덮어버려요 지금 이게 안 보여. 살랑가 모르겠어 살수 있지.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날라와서 살았지. 자 여기까지 애기나리 애기나리. 애기나리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